여보세요? 뭐? 글쎄, 희수 아버지한테서 전화만 받았어. 아까 집에 지혜 혼자 있을 때 둘러서 그동안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돈까지 내놓고 왔댄다. 그래도 그동안 정 들었는데 희수 얼굴도 못 보고, 에이,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로 바로 떠난다고 하더라고. 야, 너 어디야? 벌써 비행기 탄 거 아니지? 택시! 택시! 너 다시 못 와? 올 거지, 너? 못 와, 나.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봤는데 안 돼. 여기까지인 것 같아. 그래도 너는 포기하지 마. 깡패지 그만해. 내가 볼 땐 춤추는 네가 훨씬 더 멋있어. 주먹질하는 애보다. 너도 나와. 아니, 그냥 막 나오란 소리가 아니라 너 춤 좋아하잖아. 미치잖아. 그러니까 너도. 야, 희수야, 듣고 있니? 희수야,